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북권 소식입니다.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한 달 남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감안해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최보규 기자입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조사를 위해 경북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9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한 뒤 경찰이 재출석을 요구하자 받아들인 겁니다. 황 시장은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습니다. 아직 제가 조사를 받아봐야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대를 건 상주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포부를 갖고 좀 하여해보고자 했는데 정말 그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서 경찰은 지난 6.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황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미등록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서너 명에게 2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. 지난 8일에는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일부 관계자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등 직접 증거도 있어 경찰은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입니다.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한 달 남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최북입니다.